정권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굿 애프터눈 에브리바디. 제너럴 김, distinguished and honored guest, the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honor. A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today. And we are talking about whether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nd the national security.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영어로 코멘트한 것은 제가 또 돌아가면은 우리 캠프에서도 한국 가서 무슨 얘기했냐라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일단 코멘트를 영어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들어올 때는 많은 분 다 가셨네. 네, 예? 네? 김장원님 다 가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유고요.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 앞선에 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더 깊은 얘기는 할 것은 없고 우리 이 지구상에 약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1940년 우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 치하를 벗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고 또 6.25 전쟁을 맞이해서 그 20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5만 외국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을 참 경이롭게 바라보며 신기하고 도대체 저 코리안들이 갖고 있는 저 비밀스러운 저 노하우가 도대체 뭐냐? 또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지도자들, 참 대단한 지도자들을 가진 5만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이 대한민국의 제가 대한민국 떠난 지 47년 만에 뭐 그동안 중간중간에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 바로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청춘을 마치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놨는데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보지 못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중심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는 제 심정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 don't have any interest. 내 personally,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 상관이 없어요. 왜? 중화고 대한민국하고는 우리 양친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가 코리안 혈육을 받았지만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제가
제가 고국 대한민국을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애정만 있지 정치적으로 저는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다 저보다도 나이가 연배시고 다 우리 큰형님 또 우리 아버님 연배도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100살이 되셨으니까 여기 100살 되신 분 안 계시죠? 여하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그 주역들이신데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는 못 받을 망정 지금 세대에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당신들은 비켜라 당신들이 뭘 하느냐 당신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 역사 인식도 없이 말을 할 적에 참 제가 참 기가 막히다. 제가 5월 달에 미 의회에 들어가서 만약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와서 헛소리하면 제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promise you, I will not let them the bullshit with me.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우리 보수층, 여러분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예키 보험을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 많은 그 주한미군에 근무했다가 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은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몸바쳐서 그 디펜딩한 그 나라 애정을 갖고 코리아 하면 바로 미국 자기 땅 같은 그런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아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리 코리아는 잘 아마 그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저걸로 잘 프로텍트 할 거로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 기간 동안 또 취임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간간이 제가 많은 어드바이저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피로 나는 동맹이고 월남에 가서 같이 싸운 전우고 우리 한국은 미국이 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나라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싸워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여러분들 잘 그 꾸짖어 주시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지막으로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serving heart,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예, 맞습니다. 정치인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에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정치인들 대접하지 마세요. 유지유 귀하를 대한민국 후국포럼 미합중국 조지아주 지부장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후국포럼 상임대표 겸 전군 후국동지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김세환